안녕하세요, 돼지쇼금통입니다. 이번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의 주라기 모드랑 제가 캠핑 모드를 한번 깔아봤거든요. 모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고생을 하다가 적응을 해가지고 쉐이더 모드까지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래픽 이쁜가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인벤토리에서 뭘 만들 수 있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라기 모드라서 이제 공룡들 땅 파가지고 공룡들 화석 같은 거 얻으면은 여기 막 이런 전문 기계를 만들어서 공룡들의 DNA를 복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스닉 플러스 라이트 클릭 스폰 베이비 다이노사우루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그거 화석 보는 거 이건 뭐야? 액션 피규어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는 거네. 여기 이제 누르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다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요. 정말 좋다. 여기서 주라기 아이템에는 뭐가 있는지 누르면은 조합법이 나오나? 이것도 한번 내려볼게요. 안 나오네.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아마 그냥 여기서 찾아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기계 여기 있다. 요거 요런거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캐가지고 철을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이 마치 마인크래프트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뭇잎이 막 살랑살랑 거리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정말 희한하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 일단 뭐 박스 두 개나 만들어 버렸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무 캐가지고 일단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또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뭐냐, 밥 같은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주변에 보면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날아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공룡들이 주변에 날아서 공룡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공룡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긴 생존 모드에 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살짝쿵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으려면 진짜 한 세월아 네월아 진짜. 엄마야, 곰이다 뭐야, 이거 웬 곰이야. 곰이에요 여러분. 도망쳐. 한 마리가 그냥 저기도 있어요. 아이, 공룡 모드인데 왜 곰이 나오지? 여기요, 공룡이 나와야 되는데요. 왜 곰이 나오죠? 어이가 없구만요. 어이가 없어. 일로와, 너 고기 좀 내놔봐. 고기 좀 주셈. 와, 진짜 맨손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엄청 안 죽네요. 그래도 고기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소를 조금 때려 잡고 됐다. 좋았다. 자, 이제 여기서 기본 기지가 될 지점을 만들어야겠죠. 아무래도 밤에 위험한 곳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돼지 일로와, 일로와 돼지 일로와. 돼지 녀석, 이 녀석.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틀리네. 아, 하긴 틀리지, 확실히 틀리지. 몬스터도 미니맵에 표시가 된다. 좋아요, 좋아. 물 그래픽도 되게 좋아졌거든요. 물도 한번 보러 갑시다. 물도 한번 보러 가요. 잠깐, 곰 노 물은 못 찾겠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지어놨던 피그시티를 여기다 갖고 오고 싶다. 정말 갖고 오고 싶어요. 이거 아유, 언제 다시 파지? 그래도 해야지. 일단 여기 있다, 물 있다. 물이 정말 물이에요. 와, 신기하다. 첨방 됐어. 여기다 설치하고 들어가서요. 아, 잠깐만, 누가 뭐가 때려요. 아, 곰탱 녀석이 첨방진 녀석. 이거 잠깐만요. 그리고 캠핑 모드도 있거든요. 캠핑 모드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텐트도 만들 수 있고, 일단 요거 이거를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철개랑 빨간 장미 염료, 양귀비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다. 양귀비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 그럼 일단 양비기랑 철을 캐야 돼. 빨간색 꽃을 찾아야 된다.
빨간색 꽃이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 아하, 피그집 지었을 때 잔뜩 있었는데 버섯도 혹시 모르니까 갖고 저 나이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무슨 나이프라 그러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또. 맥가이버 나이프 맞아. 맥가이버 나이프를 만들려면 빨간 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배고파서 뛰지도 못하죠. 너무나 아프게 맞아버려가지고. 됐다. 여기서 살아나자. 여기서 살아나야겠어요. 어디 갔어? 어 뭐야 다시 두르니까 먹어지네? 아닌가? 자 일단은 나무로. 아 또 곰탱이 소리가 들린데 왠지. 아니지? 아닐 거야. 자 일단은 나무 곡괭이 하나 만들고요. 나무 곡괭이로 석탄도 캐야 돼요. 이제 슬슬 어두워지고 있죠.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다행히 곰탱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돌곡괭이를 만들고. 좋아요. 돌곡괭이로 석탄을 캐고. 좋아요. 그 다음에 횃불을 만들고. 좋아요. 그 다음에 횃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돌을 캐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그걸 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야 돼. 요거 그거. 화로 어디 갔어 돌? 어 돌을 다 버리다녀. 화로를 만들어서. 좋아요. 화로를 설치하고 화로로 고기를 구워요. 좋아. 고기 두 개 구해오길 잘했죠. 배가 고플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다행히 여기 석탄도 있고. 내꺼 이 건방진 곰탱이 녀석. 저거 뜨거운 맛을 보여줄겁니다. 그래도 여기 사망지역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일로와 고기 좀 들고 가자. 고기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 하드코어는 아니라서. 하드코어였으면은 정말 극한의 고통을 맛볼 수가 있을. 마치 다크소울이나 스펠런키 같은 정말 그지같은 게임에. 어우 곰탱이 노. 곰탱이 일로 와봐. 곰탱이 요리컴. 곰탱이를 일단 유인을 해야 돼요. 곰탱이를 유인을 해가지고 벽을 세워가지고 가둬야겠어요. 어 왔다 벌써 왔다. 두 마리 됐어. 어떡해. 어 두 마리 됐어. 일단 먹어. 아 나무 쓰면 안 되는데. 아 일단 막아. 지금 살고 봐야지. 일단 살고 봐야죠. 됐다. 난 살았다. 좋았다. 여기 이제 저희 집이 됐습니다. 밖에 곰탱이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위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뭔 소리야. 어 밤에 난이도 왜 이래 이거. 난이도 왜 이래요. 난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운데. 아 곰소리 진짜. 곰탱이 녀석이고. 저리 안가. 곰탱이 녀석이고. 혼날라고. 죽어. 혼난다. 곰탱이 혼난다. 자 일단 돌 좀 캐고요. 이쪽으로 가서 철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곰은 아침돼도 안 사라질 거 아니야. 돌칼 만들어야겠다. 돌칼 만들어가지고 돌갑옷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돌갑옷은 없죠. 아하 이거 일단은 아 곰탱이 한번 구경 좀 해봐야겠구만. 이거 어딨구만. 아하 곰탱이 녀석 거기 잠깐만요. 거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어 오지마. 오지마라. 어 죽는다. 맞는다. 아 때려야 된대 이거.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곰 잡아요. 어두우니까 좀 밝게 만들어주고. 아 세 마리 됐어. 아 곰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안되겠어요. 네. 안되겠어요. 여긴 망했어. 곰들이 너무 많아서.
아 뭐 주라기 묻은데 이건 뭐 완전 거의 곰탱이 베어그릴스도 아니고 곰 잡아서 먹어야 돼요 이거. 곰탱이들이 끝장을 내지 못하면은 저는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정말 난감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쪽에 철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비 온다 비 온다 얘들아 비 온다. 가라 집에 가라. 안되겠다 이거 상자 이거 부셔야 돼. 아 잠깐만 이거 상자 먹어야 되는데 부신 다음에 돌을 박아가지고 올리는 것이요. 아! 아 큰일났다. 막대기 막대기도 없는데 나무 필요한데 나. 아 이거 빼면 되겠다. 너 빼고 하면 되지. 돌로 바꾸면 되지. 그래요 이거 나무잖아 이거. 좋아 해가지고 칼 만들거예요. 칼 만든다. 너네 죽었다 이제. 자 막대기 하나 만들고 조합상자 만들어야죠. 자 조합상자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막대기 돌 아이고 네 돌 자 돌칼 만들었어요. 이제 다 죽었어 니들 녀석. 건방진 궁탱이 녀석들 로 안와? 와봐 아 뭐라고 했지 내가. 더 와봐 와보셈. 건방진 녀석들 건방진 궁탱이 녀석들 로 다 곰고기 다 구워먹을 줄 알아라 이 녀석들 3마리.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뚱뚱해. 애기 곰도 뚱뚱해. 으쓱 으쓱 다 뚱뚱해. 아 엄청 안 죽는다.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곰. 이거 오셈 이거 두 마리 잡았어요. 안돼요. 자 하루에 고기 고기 먹고 체력 좀 채우자. 아 군고기 암냠냠냠냠냠냠 쩝 됐다. 아 체력 찾고 있죠. 일로와 녀석 이거 건방진 군탱이 녀석이 이거. 덤벼 나를 죽여. 흑수다 이 녀석아. 골 좋다. 너의 골을 봐라.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복수를 끝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이제 뭘 해야 될까.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땅을 깊숙이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아무래도 집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를 자연동굴을 집으로 삼고 여기서 세월아 내월아는 아니고 한 세월 두 세월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름 파가지고 좀 이제 좀 널찍한 마음의 안정을 좀 얻도록 하고요. 좋아요. 여기도 좀 파주고 집 짓는 거 또 집 짓는 거부터 시작이 아니요. 날씨 풀리고 아침 뜨면은 그거 할 거예요. 맥가이버 칼 만들려면은 일단 철광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내려가서 철광석을 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자, 여기로 내려가요. 철광석 캐러. 잠깐만 석탄 나무가 좀 더 필요한데. 아 나무 요거 캐면 되지. 나무 이거 캐면 되거든요. 나무 막대기 됐다. 돌로 막아. 와 정말 이거 조명이 은은하니까 정말 왠지 진짜 밤 같아요. 정말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 대 만들고 해서 좋아요. 됐어요. 이거 30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잠깐만 근데 곡괭이가 없네. 나무요. 나무가 부족해요. 재활용해야 됩니다. 나무 그냥 한두 그루만 키우면 될 텐데 도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이 나무가 저를 곰에서부터 굉장히 잘 지켜줬죠. 됐습니다. 곰탱이들 다 쫓아냈고 자 우리 집
임시 거처 만들기로 하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집 기록해 놓읍시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미니맵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 파란색으로 찍힌 게 우리 집이야. 이거 그거지? 지도 그것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우리 집으로 그 우리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죠. 됐다. 독갱이 됐다. 일단 철부터 찾아야 됩니다. 철부터 찾자. 후레쉬 라이트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나? 암버케인 로스티드 꼬치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칼 말고 없나 보네. 없나 봐요. 백팩도 만들 수 있네. 가죽인가? 가죽이랑 거미줄 하나만 있으면 된다. 가죽이랑 거미줄. 거미줄을 하나를 구하면은 그건 뭐야? 펜. 뭐야? 캠프파이어도 되네요. 막대기 다섯 개. 잠깐만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캠프파이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면은 막대기 다섯 개 되고 돌로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막대기 되고 요렇게였나? 오오오오오오오 불은 어떻게 붙여? 라이터로 붙이는 건가? 불은 어떻게 붙이죠? 불 붙이려면 라이터 있어야 되나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못 붙인다. 왜냐 라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라이터를 만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은 못 붙이고 그냥 요만 만들었다. 캠프파이어. 잠깐만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 조약돌 4개. 임시 거처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죠. 이거를 한 다음에 뭐야? 부시니까 없어지네. 푸시니까 없어졌어요. 에헤이. 근데 지금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건 철입니다. 철이 있어야 돼요. 양귀비꽃은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아침이 되면은 저걸 찾으러 갈 거고 일단 밤에는 일단은 광석을 캐가지고 뭐야 이건? 짐썸 파우더. 뭔가 이상한 파우더를 얻었어요. 이것도 어딘가 쓸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 캐가자. 혹시 모르니까 다 캐가서 나의 창고 만들어가지고 다 저장해. 자연동굴 찾았어요. 자연동굴. 예스 맨. 자연동굴 맨. 자연동굴이 짱이지. 잠깐 근데 이제 곡괭이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야 막대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석탄은 잔뜩 캐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석탄밖에 안 캤거든요. 있는 게 석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석탄 잔뜩 해주고 자연 동굴이니까 잘하면은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있어봤자 어차피 못 캐요. 철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푸시만 해놓고 나중에 캐는 거죠. 지금은 일단 석탄만 잔뜩 해. 그리고 철을 찾아보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한다고요. 저기 자연 동굴이거든요. 집시 파우더. 아, no. 좀비맨, 요맨. 야스. 야스. 슈퍼 슬래시. 자, 그렇지. 만들어오길 잘했다. 철. 철이요, 철. 뭐야. 아, 깜짝아. 아, 녀석이. 녀석이 깜짝. 좀비 엄청 많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또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일로 와, 댐벼. 댐비샘. 두 칼. 만들어오길. 정말 잘했다. 아, 고기, 잠깐만. 고기 갖고 올걸. 아, 배고프네. 그렇네. 철이다, 철. 철, 철. 철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드디어 발견했다. 철이다, 철. 철 3개랑 장미 염료 6개. 그리고
그리고 철 3개가 있으면은 철 곡괭이도 만들 수 있고. 일단은 철을 다 캐고. 더 있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몇 개야? 8개? 8개 겨우 8개? 이 고생을 했는데 겨우 8개라고 말도 안 됩니다. 더 주셔야 합니다.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철. 철이요, 철. 쟤다 있다. 역시 있을 줄 알았어. 역시 있을 줄 알았다고요. 철. 철, 그렇지. 그렇지, 고생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온 보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철을 잔뜩 캐고 있습니다. 석탄도 진짜 많이 캤고요. 돌도 진짜 많이 캤고요. 철도 진짜 많이 캤고. 다이아몬드는 네, 뭐 어차피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철만 많이 주세요. 석탄 너무 많은데 이거. 석탄을 다 캘 순 없는데 적당히 조금만 캐고. 근데 석탄도 많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거 그 되게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구울 때 많이 필요하니까. 연료니까. 좀 캐긴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철 좀만 더. 철 몇 개야? 철 14개요. 14개. 14개 좀 모자라. 어? 화석이다. 화석? 어! 아! 아, 화석은 철곡갱이로 캐야 돼. 어,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뭐야 이거? 여기서 무슨 빛이 나는데요? 뭐지? 보셨죠? 뭐 이상한 빛 같은 애벌레 같은 거. 저 뭐야? 뭐야, 정체가 뭐냐? 어? 저거 뭐예요, 정체? 뭐야 이거? 철? 어쨌든 철. 뭐야 이거? 정체가 뭐야? 왜 빛나고 있는 거지? 뭐지? 뭐지?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철을 캤으니까 됐습니다. 철 20개. 20개면 되려나? 아니야, 조금만 더. 좀만 더 캐자. 철 진짜 많이 캐가가지고. 철, 철장 사는 것이요. 이건 뭐야? 아, 철곡갱이 아니면 못 캐네. 철곡갱이 아니면 못 캐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더 이상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귀중한 자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망가뜨린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귀중한 역사적 자료거든요. 공룡 화석 이런 거. 정말 함부로 망가뜨리고 막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자료들인데 제가 함부로 망가뜨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가면 집으로 가는 길이 나올까라고 또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감이 잡히도 않고 배도 지금 고파지기 때문에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철 20개면 일단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거 뭐지? 또 안 캐질 것 같은데. 딱! 아, 역시 돌곡갱이로는 안 돼. 철곡갱이가 필요해요, 철곡갱이. 아, 횃불 들고 다니니까 주변이 밝아지네요. 뭐야, 빨간 선들은. 어, 철! 철? 철?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자연동굴이 짱이다. 동굴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동굴을 찾아야 된다고요. 동굴을요. 네, 철을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캐고 있습니다. 제가요, 철을요, 엄청나게 많이 캤어요. 철맨.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길을 잘 모르겠네요. 봅시다. 경유지 찾기.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집 어디지? 저기다. 저기 사망이라고 써져있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아, 이거 모드 때문에 선이 좀 비치는 것 같네요. 모드 설치해가지고 빨간 선 같은 게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쉐이더 때문인가? 어쨌든 요거 저거 왠지 요거 횃불 따라가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횃불 따라가자. 박았던 거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아닌데 여기는 횃불이 없는데. 여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아닌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닌데 근데 이쪽에는 정말 횃불이 없는데. 어, 맞나 여기? 아닌데 여기 진짜 아닌데. 여기 진짜 아닌데. 여기 어두운데 너무. 횃불을 들면 밝아져서 좋아요. 일직선으로 팠어야 되는데. 아, 이거 텔레포트 안 되나? 우리 집으로. 아이고, 이거 말고.
거리 64m라고요? 64m밖에 안 돼? 저긴데? 아, 뚫고 가자 그냥. 뚫고 가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아니야, 근데 뚫다가 도중에 생매장 당해요. 왜냐면은 지금 도끼가 없거든요?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돌아가야 돼요. 차분하게 돌아가야 한다. 내가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아, 여기도 철 있네. 근데 철맨 또 있네. 일단 박아놓고. 철은 잔뜩 했는데 이제 또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아, 여기서 철곡갱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뚫고 가는 게 나으려나?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네, 나무도 막대기도 두 개 있으니까. 아니네, 이거 먹어줬네? 자동으로 먹어지는구나. 배도 고프니까 고기를 좀 굽고, 굴려면은 화로를 만들어야죠. 화로도 네 개 만들어. 그 다음에 나무만 있으면은 정말 이제 부족한 게 없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석탄, 그래서 철광석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석탄 넣고 철광석 넣어놓고, 여기는 석탄 넣고 고기 넣고, 그렇지, 여기도 철광석 넣고 석탄 넣어주고 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운 다음에 철광석으로 곡괭이를 만들 거예요. 철광석으로 곡괭이를. 아, 나무 좀 더 많이 갖고 올걸. 정말 이제 이 다 쓰면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철광석을, 아, 곡괭이를 못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나무가 없어가지고 곡괭이를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들면 끝장나는 거죠. 좀 떼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고, 마저 구우시고요. 고기 3개, 곰고기 냠냠쩝쩝. 와, 곰고기 맛있다. 많이 찬다. 좋아요. 곰고기 많이 찼고, 철광석 11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일단은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저기 일단 표시가 돼 있어서 보이긴 하거든요. 고작 62m밖에 안 틀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한번 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거, 횃불이 없다는 건데 횃불을 좀 회수를 해야겠어요. 횃불 어딨지? 여기 있다. 횃불을 들고서, 횃불 쓴 거를 좀 들고 와가지고 회수를 하면서 가야겠어요. 좋아요. 나무가 없거든요. 이거 뭐야? 이것도 캐주고, 뭔지 모를 걸 일단 다 캐가요. 짐씨 파우더. 저게 짐씨 파우더라는 그건가 봐요. 됐다. 횃불 5개 정도인데, 5개 정도면은 뭐 모자라진 않을 것 같고. 좋아. 자, 철곡갱이 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죠. 철개 다 구워졌는데 여기만 좀 남았네. 이렇게 마저 다 구워주고, 철개 27개. 좋아. 마저 다 구워주고. 됐다. 자, 일단 석탄 좀 캐면서 시간 좀 때우고, 저거 들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죠. 집으로 가는 길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오면 되니까. 편하게 뚫어놓으면 여기 석탄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은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광석도 안 캔 게 되게 많거든요. 철광석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철광석이 충분해졌습니다. 철광석은 되게 충분해졌고, 정말 넘칠 정도로 충분해졌기 때문에 절로 뚫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철개하고 석탄 철개 빼고, 자원은 아껴야 되니까 이거 갖고 가자. 나무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제작대 들고, 자, 이제 집으로 뚫고 갑니다. 집으로 직선으로 뚫고 가요. 76m. 아, 잠깐, 모래가 계속 나오네. 아이고, 모래가 안 나오는 대로 가야 돼. 집까지 몇 미터죠?
75m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금방 갈 것 같네. 자, 이렇게 밑으로 뚫고 가다 보면 혹시 알아요? 다이아몬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요. 광산! 광산이 왜 좋겠습니까? 어? 누가 금이 있는 줄 알고 파겠습니까? 물론 이제 금맥이 있는지 없는지 탐사는 하고 파긴 하지만, 자, 어쨌든 갑시다. 뚫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멀리도 왔네. 멀리도 왔어. 위로도 올라가야 될 텐데 이거? 위로도 좀 올라가긴 해야 될 텐데. 그래요, 위로 올라가면 되지. 부셔버리고 앞이 좀 안 보이는데, 앞이 좀 안 보일 때는 횃불을 들고 잠시 좀 까막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지표만 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물동굴이에요. 어, 뭐야, 다행이다. 아, 밖으로 나왔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왔다고요. 집으로 뛰어갈 수 있어, 이제. 우리 집으로. 이거 뭐야, 이 빨간 거. 뭐지? 이거 선인가? 화면이 깨지네요, 조금. 빨간색 선으로. 쉐이더 때문에 그런가? 쉐이더를 좀 바꿔볼게요, 그럼. 쉐이더를 이거로. 아까 거보다는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쉐이더가. 아닌가? 그냥 꺼진 것 같은데? 별로다. 쉐이더 모션 블러 하이. 익스트림 말고 하이로 가자. 됐다. 이 정도면 딱 적절한 것 같네. 오케이, 좋아요. 프레임도 없고 프레임 드랍도 없고. 자, 이제 그 뭐냐, 밤이 됐는데 일단 상자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나무를 좀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좀 캐올게요. 잠깐만, 저 검이 있거든요. 아까 검이 있으면은 뭐 잡을 뭐 만들 수 있었는데. 백팩, 백팩 만들 수 있었거든요. 검이 어디 갔어? 저 아까 눈 시뻘건 거 봤는데. 어, 들려요, 소리 들려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이 됐다, 해치웠다. 검이 줄과 아까 뭐였지? 백팩, 가죽 다섯 개. 가죽이 없어. 가죽 모으러 가자. 여기 돼지 있었는데 아까. 돼지 밭이거든요, 여기. 돼지 녀석들 잡으러 갑시다. 여깄다. 돼지도 가죽 주든가? 돼지 가죽 주든가? 돼지는 가죽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소가죽. 엄마 크리퍼 너맨 여맨 터져. 터지시라구요. 터지셈. 왜 안 터지지? 터졌다. 어, 곰 끼인 것 같은데? 예스맨. 아, 아니 안 꼈네. 아, 괜히 건드렸다. 아, 괜히 건드렸어. 곰 괜히 건드렸어. 곰탱이 녀석들. 거망진 곰탱이 녀석 저거. 아, 괜히 건드려가지고. 아, 엉덩이 낀 줄 알아가지고 건드렸는데. 그 나뭇잎을 뚫고 못 가. 어, 나뭇잎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비켜. 비켜, 이 곰탱이 녀석들. 가죽도 안 준 녀석들. 더러운 녀석들. 템 다 먹어. 빨리 다 먹어야 돼. 어, 제발요. 곰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곰님. 곰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어, 이 녀석, 이거. 안 가.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네. 나무나 좀 캐가지고 갑시다. 잃어버린 거 없지? 철만 있으면 돼. 아, 됐다. 갑옷 만들고 싶은데. 아, 갑옷은 좀 나중에 만들. 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빨간 꽃 있어야 되는데. 빨간 꽃 있어야지 맥가이거 칼 만드는데. 근데 잠깐, 지금 중요한 건 맥가이거 칼이 아니라. 아이고. 그거거든요? 뭐지? 나무 캐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와서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이걸로 만들고요.
일단 막대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막대기 17개 해놓고 요거 해서 캠프파이어 분위기 한번 내주시고요. 잠깐만, 석탄 다 잃어버렸어. 석탄 다 잃어버렸어요. 안 돼요. 내 석탄. 석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 말도 안 되고 몇 갠데, 한 100개 되는데. 100개 되는데, 석탄. 곰탱이 비켜. 비켜라, 곰탱이. 석탄. 여깄다. 비켜. 도망가. 안 돼요. 한 대만 맞으면 죽어버려요. 안 돼요. 그지 같은 곰탱이 녀석들과. 저기 지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네. 정말 하드코어 모드였으면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 없을 수 없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가요. 가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템 챙겨서 바로 돌아오도록 해요. 유인한 다음에 풀떼기 부셔놓고 미리 다 부셔놓으면서. 좋아요. 다 뚫어놓고. 뒤에도 있죠. 정말 위험해요. 저는 길을 좀 뚫어놓고. 길을 좀 뚫어놓고 가요. 위험해요. 템을 다 주워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거든요. 파스꾼 녀석들이, 곰탱이 녀석들. 건방진 곰탱이 녀석 이거. 먹어. 일단 유인해요. 일로와. 칼 어딨어? 칼 아직 못 먹었구요. 아직 못 먹었으니까 칼은 들지 말고. 곰 어딨니? 여기. 아까 여기 나뭇잎에 갇혀서 죽어버렸죠? 나뭇잎을 뚫어내야 됩니다. 철광석. 됐어. 다 유인했다. 유인해냈다. 다 먹었나? 다 먹은 것 같은데? 좋아요. 이제 도망가자. 그냥 도망가자. 가지 말자. 석탄도 챙겼고, 칼도 챙겼고, 철광석 챙겼고, 오케이. 다 있어요. 상자 좀 만들어서 아이템 좀 두고 올 걸 그랬어. 이제서야 생각해내다니. 역시 대단해. 갑시다. 자, 이제 올라가요. 곰탱이들 저기 있고. 됐어. 여기서 요거 놓고 여기다가 횃불. 아, 석탄 이렇게 넣어서 채울 수 있는 거구나. 와. 오, 근데 고기도 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네. 오. 불이 이제 계속 붙겠죠. 이제 요거는 필요 없겠죠. 멋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박스부터 만들어야지. 박스 만들고, 박스에다가 돌을 좀 넣어놔요. 철도 넣어놓고, 석탄도 넣어놓고, 다 넣어놔, 그냥. 다 넣어놓고. 됐다. 자, 이제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뭘 만들 수 있는지 봐요. 아이언 스틱. 이거 뭐야? 텐트 패그. 텐트를 만들 수 있네. 마시멜로우 스틱. 엠티 랜턴. 랜턴도 만들 수 있네. DNA가 있으면은 알도 만들 수 있고, 일단은 침대, 텐트, 뭐 이렇게인데, 일단은, 네, 그거부터 해야겠네요. 양귀뷰 갖고 가가지고 일단 맥가이버 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빨간색 꽃이거든요. 빨간색 꽃이 필요하거든요. 빨간색 꽃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주변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하던 맵 있거든요. 피그시티라고. 거기서 이제 돌다 보면 나오던 게 꽃이었는데, 여기는 주라기 모드를 깔아서 그런지 꽃이 안 보이네.
이거 코드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주라기 모드 했더니 고사리밖에 없는데 이거? 고사리밖에 안 사는데요? 코드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꽃이 없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럼 큰일인데요. 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네. 꽃이 한 송이도 없다고요. 꽃이 단 한 송이도 아니네 있네. 죄송해요. 있어요. 노란 꽃 있어요. 빨간 꽃도 있다는 소리. 아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렸네요. 6개 필요했고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좋으니까 일단 많게나요. 뭐든지 자원은 잔뜩 갖고 있으면 좋다. 됐다. 혁혁혁. 가죽도 조금 얻어놔야 되는데. 가방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가방 한번 만들어보자. 아 고기 좀 먹고 올걸. 배가 고프네. 노란 것도 또 모르니까 혹시 갖고 있어볼까?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돼지도 가죽을 주든가? 너도 동물이면은 가죽을 줘야 되지 않겠니 돼지야? 돼지 녀석, 이 녀석 고기만 주고 하지만 네 고기는 충분히 훌륭하단다. 자부심을 가져. 가죽은 역시 소가죽이지 하면서 돼지는 넌 역시 고기가 짱짱이야 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도록 하죠. 자, 소 찾아야 돼 소. 아 추락이 모드를 깔았는데 공룡은 보이지도 않고 이거 공룡 보려면은 그 DNA 해가지고 복원시켜야 되나봐요. 그전에는 공룡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룡을 그전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미니맵에 좀 보고서 소를 찾아가지고 가죽을 두 개만 더 아닌데 한 세 개 더 먹어야 되겠나? 가죽을 좀 더 모아볼게요. 곰도 가죽을 주든가? 곰을 좀 잡아볼만 하긴 한데 근데 이제 곰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좀 이제 꺼려진다. 곰은 넘나 세기 때문에. 돼지밖에 없네. 왜 이렇게 소다. 돼지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자 가죽 그렇지. 녀석 어딜 도망가. 네 친구 미국 가서 너도 따라가. 소 저거 손가? 뛸 수가 없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소가 없네. 소 있다. 저기 소 많다. 여기 밑에 소. 아 아니야 곰이야. 잘못 봤어요. 곰이에요. 곰 많아. 곰밖에 없어. 왜 곰밖에 없지? 소 그렇지. 한 대 두 대. 그렇지 가죽. 그렇지 가죽. 가죽 몇 개 필요했더라? 백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다.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뭐가 만들어질지 어떤 파우치일지 정말 몇 칸을 더 넣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정말 궁금하거든요. 실 가죽 이렇게 해서 실을 딱 하면은 파우치가 딱 나오는데 이 파우치는 아이템을 3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군요. 네 그럼 됐고요. 아 귀찮아. 저기다 넣었다 꺼냈다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가지고. 자 그리고 장비 음료 3개. 아 맞다 잠깐만요. 철 장미 음료 이렇게 양쪽으로 3개 그 다음에 철 3개 하면은 맥가이버 칼 스위스 나이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스맨 햄프. 이건 뭐야? 베어트랩. 베어트랩이요? 일회용인가? 철 몇 개 들어? 한 9개 드는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베어트랩 갑시다. 일회용은 아니겠지. 갑시다 베어트랩. 좋아요. 자 곰탱이 녀석들 복수하러 간다. 내가 간다. 너희들을 실을 날려주러 내가 간다. 막대기 일단은 이것 좀 만들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다. 해서 횃불 좀 만들고 좋아. 베어트랩 설치 좀 해볼게요. 베어트랩 곰 한 방에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아 맞다 밥 좀 먹고 아이고 잠깐만요. 오케이 이해했어. 왜 아픈지 알아. 구운 고기 어딨어.
어 있다 있다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정말 살기 힘들다. 물거 냠냠냠 쩝쩝쩝 물거 물거 됐다. 하하 아 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주라기 모드가 아니라 곰 사냥 모드가 되어버렸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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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 컴온 컴온 예스맨 예스맨 베어맨 베어맨 베어트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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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이거 되게 좋잖아. 아, 함정도 놀 수 있어? 다시 못 가져가나? 가져가진 못하나? 어! 아! 아! 안 돼! 와, 없어지네, 그냥. 와, 그래도 진짜 좋다는 거 하나 알아냈죠? 베어트랩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저걸로 이제 고기 수입, 고기 수집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곰탱이 진짜 많거든요? 그 먹이까지 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먹이까지 놓으면은 정말 정말 굉장한 그 엄청난 그게 되겠죠? 이거 뭐야? 빨간색 뭐야, 이거? 빨간 선? 자,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내 그 공룡 코페기도 못 봤고요. 서바이벌 나이프랑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는데 캠핑 모드 한번 탐험해봤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릇. 그릇은 요걸로 만들고 펜, 애쉬, 베어트랙, 랜턴, 블랙, 텐트. 텐트 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뭐야? 햄프가 뭐야? 햄프? 햄프가 먹은 적이 없거든요? 스위스 나이프로 자르면 햄프가 생기나? 풀을?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아 뭐야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좀 더 보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주라기 모드는 아니고요. 사실 그냥 캠프 모드 간단히 살펴봤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